현대자동차 모델 중 최초로 비대칭 노어 형식을 채택해 성능은 제쳐두고 디자인 하나로 이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녀석. 2세대로 넘어오면서는 마블 영화의 엔트카로도 출연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현대사의 2세대 벨로스터입니다. 사실 레이싱 게임에서 현대사와 기아사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 차라면 모를까 게임에서만큼은 맥라렌, 파가니, 부가티 같은 녀석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이죠.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찌 보면 국산차의 현실이자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시즌1의 마지막화 차량으로 이 녀석을 데리고 온 이유에는 충분히 국산차도 재밌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화를 두고서 벨로스터 N과 니드포스피드의 마스코트 차량 M3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둘 다 의미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이죠. 하여간 오늘 얘기를 나눠볼 차량은 2세대의 벨로스터 중에서도 고성능 사양의 N버전입니다. 랠리에서 일상으로라고 얘기할 만큼 서킷과 와인딩 로드 주행을 위한 차이기도 해서 그런지 오로지 수동 6단 미션으로만 차량이 출고되고 있으며 최고 사양인 퍼포먼스 패키지에서는 2000cc GDI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75마력에 36토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서킷과 와인딩 로드 주행을 기준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 랠리에서 일상으로라고 얘기했지만 일상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차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6단 수동으로만 출시된 데다 클러치 미트 포인트가 짧아서 그런지 사전 계약 당시 언론을 상대로 시승식을 진행했었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행사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시승을 포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륜구동 해치백인 만큼 그에 알맞게 전륜구동의 제왕이라 불리는 시빅 타입 R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시빅 타입 R은 2000cc VTEC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320마력에 41토크를 지녔으며 6단 수동과 자동 미션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성능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비공식 뉘르부르크링 랩타임을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전체 랭킹 중 65위로 66위에는 파가니 존다 C12S가 67위에는 아우디 R8 V10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 면에서는 아직 시빅을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하지만 가격으로 넘어가 보면 시빅 타입 R은 아직 국내 출시 미정이지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한화로 환산해보면 기본형이 4,500만원, GT 버전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 벨로스터에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3,100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확실히 가격 면에서는 1,0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 벨로스터 N의 승리가 확실합니다만 문제는 3,100만원이란 돈이 있다면 과연 벨로스터 N을 살 만큼 매력적이냐라는 건데요. 현대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격 리스트를 한번 참고해봤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로 말리부 2.0 터보 풀옵션이나 그랜저 2.4 혹은 SM7 2.5가 있는데요. 물론 벨로스터가 서킷이나 주행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4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것 같나요? 저라면 말리부에 한 표를 던지면서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니드포 시리즈에는 출시되지 않은 차량이라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 출시한 벨로스터 N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생은 B급이며 전륜구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격은 3만 CR의 희귀 도는 흔한 판정입니다. 맥라렌, 코닉세그, 파가니 차량들이 존재하는 게임에서 B급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겠지요. 실차와 비슷한 출력과 토크 배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제로백은 6초가 조금 넘습니다. 전륜구동이다 보니 확실히 후륜이나 사륜에 비해 언더스티어 경향이 조금 있으며 바닥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차였다면 굉장히 빠른 차였겠지만 요즘 연습하고 있는 바이퍼 차량을 타다가 타보려니 많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후륜도 아니고 사륜으로 구동 방식을 바꾼 다음 마력은 677에 94토크, 중량은 1183kg의 세팅을 받아서 타봤습니다. 거의 종이 비행기에 부스터를 씌운 격이라 그런지 튀어나가는 것부터 달랐는데요. 아무리 낮은 등급의 차량도 괴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포르자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또 하나 감탄한 게 있다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줬다는 것입니다.
현대 차량은 단 두 대, 스팅어와 벨로스터밖에 없지만 엔진룸부터 시작해 캘리퍼에 그려져 있는 N문양까지, 게다가 비대칭 도어를 잘 구현해 문짝이 세 개 모두 열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실제 차량으로 벨로스터 N을 타고 있는 유저의 말에 의하면 진짜 세밀한 부분들도 모두 구현이 돼서 거의 실제 차량과 같아 감탄했다고 하네요. 다음 시즌에서는 진부한 차량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실험들이나 랩타임도 함께 첨가를 하여 탑기어에는 발끝도 못 미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더 고민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